이 종목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산 네트워크스부터 볼까요? 5G 통신장비주 참 강하죠? 그런데 그동안 이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끄는 주역이었었던 뭐 오이 솔루션이나 KMW나 뭐 그런 몇몇 종목들 있잖아요. 이에 바통을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꿰차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뭐 하나금융 투자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보니까 다산 네트워크스가 5G 관련한 뭐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올해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 라고 하고 5G 통신장비주 가운데 당연 다산 네트워크스가 오늘은 1등입니다. 주가는 10%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8,560원이고요. 한진칼 보겠습니다. 우선주도 한번 나란히 볼게요. 상승폭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기대감이 또 스물스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2대 주주인 그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려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다면 오너 일가의 경영권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느낌이에요. 기대 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다고나 할까요? 주가는 오늘 정말 강했었는데 지금은 한진칼이 2% 가까운 상승세, 우선주는 2% 넘는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로조가 올해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놓여져 있고 또 이 인터로조는 수출이 거의 뭐 전체 실적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력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본이나 중국향 매출이 뭐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이렇다면 환율이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화 약세가 인터로조에는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주가는 7%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7,350원 놓여 있습니다. 셀트리온 3인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낙폭 큽니다.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이슈가 잡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650만 주를 이제 블록딜 매각 방식으로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셀트리온 3인방 1분기 실적은 이제 바닥 디뎠다. 이제 계단식 상승만이 남아져 있다라는 분석들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던 찰나에 또 블록딜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뒤가 되면 전 세계에서 나오는 새로운 자동차 12%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진짜 그러할까요? 전기차, 이제 그 나아가서 뭐 수소차 최근에는 나왔죠. 또 자율주행차까지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계속해서 뒤바뀐다라는 얘기인 것인데 에스모가 또 자회사 가운데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자회사가 있다 보니 또 관련주를 엮입니다. 7%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봐도 될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히토류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진정한 히토류 관련주가 진짜 있는가는 의문이지만 자회사로 엮여있다, 관계사로 엮여있고 건너가 뭐 관계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히토류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 치면 오늘 다 올라갑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이제 히토류에 대한 카드를 미국에 보복하는 카드로 내밀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주도 한번 추적해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부품주들도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또 튀어오르고 있는 또 오늘 대표적인 뭐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혹여나 갤럭시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리나 하는 기대를 가져갑니다. 관련 부품주들 잘 나가고 있는데요. 역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갤럭시 부품주들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도 네. 웬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스마트폰 관련한 종목들 네. 일제히 강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반사 이익 기대감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증권사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그칠 거다라는 분석도 네. 나오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좀 그 완성품 업체하고 부품사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하웨이 제재가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이런 분위기는 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저가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샤오미 그리고 하웨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웨이가 제재로 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부품주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좋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예전에 80년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 대해서 생산을 축소하게 되면서 점유율을 많이 뺏겼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길어질 그 사우디 사태처럼 이 화해 제재가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시장을 삼성전자가 야금야금 잡아먹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도 이익인데 근데 제가 완성품 업체는 왜 좀 부정적으로 보냐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캐시카우 그러니까 주된 수익원 역할을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반도체이기 때문에 조금 완성품은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2014년처럼 주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수익원이 만약에 스마트폰이라면 아마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반도체적으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수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바고요. 하지만 부품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카메라. 네, 카메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스마트폰의 특징이 저가폰이든 하이엔드폰이든 공통점이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죠. 예전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두 개였다가 저 노트8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카메라가 두 개인데 이제는 또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가폰을 하나를 팔다가 그 화해 제재를 하나 더 팔 수 있다라면은 뭐 다른 부품들 같은 FPC라든지 다른 부품들 같은 경우는 1+1이 돼요. 그러나 카메라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1+1이 아니라 1+2, 1+3이 돼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더 많이 더블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저가폰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채용수가 다량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주가 제가 볼 수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도 참 많잖아요. 네? 관련주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카메라 모듈. 그래서 그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삼성전기 파트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너무 높아요. 이미. 네. 그냥 높아서 대장주는 뭐 누가 보다도 파트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 대장주가 못 간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대안주로 보게 된다면은 옵트론텍 정도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많이 안 올라왔던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전고점 부근이 7,300원을 이제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덮어놓고 한번 따라가보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좀 해주게 된다라면은 이제 신고가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이 더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나오듯이 일단은 파트론이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상승을 이끌어주게 된다라면 그 외 카메라 부품주도 따라서 2등주, 3등주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제가 볼 때 높이로 봤을 때는 파트론보다는 조금 대안주인 옵트론텍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갤럭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완성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뭐 글쎄요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대신에 파트론이라든지 그리고 옵토네트 같은 카메라 부품주 같은 경우는 좋아요라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네. 뭐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좋겠지만 그중에 상승세를 조금 더 탄력 있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옵트론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도 오늘 뭐 최근 뭐 스물스물 이 이슈는 계속 부각되면서 뭐 튀는 종목들이 뭐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장 초반부터 유니슨이 어떤가요? 뭐 상한가 뭐 직행 뭐 유니온 유니온이었나요? 유니온 뭐 정말 급등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몇몇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관련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시각이세요? 이게 조금 단발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히토류 카드를 중국이 조커로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중국 의도대로 될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매장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가장 많고 생산량도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60%가량을 중국 전체 매장의 60%가량을 미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 생산 거기에 플러스 알파하게 되면 동남아시아까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되냐면은 대체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간단한 경제 논리로 봤을 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군가 사주지 않는다라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수요의 키를 미국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러면 다시 공급 쪽으로 돌려보게 된다면은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중국 말고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마찬가지 히토류를
매장량이 상당합니다. 1,300만 톤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생산이 되니까 지금 생산 안 한 거지. 지금 중국이 히터류 카드를 꺼내게 되면서 미국 자체에서도 이제 생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이런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시나리오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히터류 관련주들이 급등한 이유를 보자면은 일단은 히터류 수출을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이유하고 그다음에 유니온 같은 경우는 히터류 어떤 대체제 생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처럼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미 급등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갭상승이죠. 갭상승하고 네. 난 다음에 뭐 상한가 진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들어가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보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빠요 의견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관련한 어떠한 이야기가 앞으로든 나오든 네. 간에 이슈가 되면서 관련 수혜주 찾기 작업은 분명히 진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서 살펴본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이었고 히토류 관련주들은 오히려 그냥 단순 테마에 그치 그렇죠. 가능성.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뭐 관련주들 또 이렇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과 또 관련이 있다 싶은 종목들요. 향후 5년 뒤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 많이들 탑재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진짜 사람 손 놓고 다 이제 자동차 움직일까? 이거는 아닐 것 같지만 뭐 관련한 뭐 이슈로 뭐 관련주들 봐도 될런지 좀 살펴주세요. 물론 앞으로 편해지겠지만은 조금 운전하는 재미가 없어서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장거리 뛰면은 피곤하긴 하지만 운전하는 재미가 좀 없어진다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일단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큰 시세야 될까요? 이런 부분 조금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수소차 같은 경우 수소차는 전기차가 2018년에 많이 테마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S모 요 종목 같은 경우도 2018년 6월 달에 15,600원까지 급등을 할 때 큰 시세가 났었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요 시점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 6월 달이거든요. 6월 달에 서울대와 뭐 자율주행 연구를 한 MOU를 체결했다, 연구 영역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는 2017년부터 출발해가지고 시세가 전반적으로 많이 분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전반적 가격 조정이 조금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주가 거품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거품에 대한 부분이 좀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율주행 테마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6월 달에 이미 자율주행 테마에 어떤 시세가 완전 폭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가격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뭐 상승을 갈까? 만약에 자율주행 테마가 부각이 됐었다면은 오늘 8%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유니언처럼 한 상한가 정도 급등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었던 오늘의 상승은 하락 추세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요 성격 이상은 좀 주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S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 그리고 회사 내용, 그리고 산업적인 부분, 이 부분보다는 기술적으로 먼저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제가 하고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주가가 덜 빠지는 구간, 기술적 하방 경기성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엔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어쨌든 주가가 덜 빠지는 구간을 기다려보자라면 당연히 관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빠요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걸로 빨리 볼게요. 사실 이쪽이 더 관심이 많으실걸요. 셀트리온 3인방요. 오늘 뭐 종목 궁금증 있어서 연락 주시는 우리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셀트리온 궁금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매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의견들이 줄을 이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블록드리온은 솔직히 약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발행 주식수 근거로 말씀드리면은 650만 주 하면은 주식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발행 주식수를 보면 1억 4,300만 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1억 4천 정도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650만 원 정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크게 티가 날까요? 많이 안 나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블록딜 이슈는 그게 큰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주가가 안 좋고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블록들 소식까지도 악재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블록들 진행하게 하게 되면은 오버잉 이슈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블록들 진행했을 때 받아갈 주체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의 낙폭이 네. 과하다는 뜻이에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적어도 주가가 조금씩은 바닥을 다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바닥을 다져가야 되는 그런 구간 속에서 조금 돌발악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오늘 급락이 좀 과하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 블록들 이슈 같은 경우는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돌발악재성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후에 급락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6만 3천 원 부근까지 주가가 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블록들 이슈가 단기적인 악재라고 말씀했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자리를 잡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제가 볼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6만 5천 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난 이후에 어떤 추가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업황이라든지 실적 부분들을 실적 부분에서 신경을 쓰게 되면서 계속 바닥 다지는 국면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의견은 글쎄의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후에 조금은 주가가 바닥을 다지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접근은 6만 5천 부분까지 어떤 단기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바닥을 진짜 이제 나온 것 같다라고 즈음에 다시 한번 셀트리온을 가지고 와보고요. 그러면 오늘 네. 내일장 탑픽은 여자 없네요. 부품주 가운데 옵트론테. 네. 내일장 탑픽으로 네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옵트론텍 내일장 탑픽 꼽아보면서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